짜잔. 드론이요. 잠깐만요. 야. 와.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레벨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썸네일 보고 클릭을 하셨거나 훌륭하신 구독자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친구, 드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웃도어, 테크, 토크, 아테, 토. 드론은 저 같은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혹은 뭐 구매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그거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장난감 같이 생겼지만 무려 2.7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촬영용 드론입니다. 크기도 진짜 작고요. 무게도 엄청 가볍습니다. 2023년에 첫 출시가 돼서 해외에서는 상도 탄 그런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버링이라고 하죠. 드론이 이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딱 위치를 하고 있는 거를 호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드론의 이름은 호버 에어 X1 스마트라는 모델입니다.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인데요. 그리고 작동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막 따라다녀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 드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호버 에어 드론을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직구를 하셔서 사용도 하시고 리뷰를 하신 걸 봤는데요. 호버 에어가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는 와디즈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용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드론의 작동 방법이 쉽다고 했는데 얼만큼 쉬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띄우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호버링 누르면 뜹니다. 이리 와봐. 우와. 우와. 알았어, 알았어. 이게 호버링 모드고요. 예. 네. 따라와요. 이렇게. 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뛰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예. 네. 물론 이 작은 크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기능을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진짜 더 작네. 예. 줌아웃부터 한번 해볼까요? 고! 다음은 오빗 한 바퀴 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시작. 얼굴 안 보여도 상관없네요. 와 이제. 그리고 버드아이라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천천히 올라가네 이거.
오, 바람이 느껴져 막.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게 조금 신기하실 거예요. 팔로우 기능이라고 얘가 저를 쫓아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야 우와 오 오케이 네, 이런 팔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런 데서 나무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은 제대로 팔로우를 할지가 궁금했거든요. 한번 해보죠. 팔로우 상태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무를 가면은 오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러셨죠? 다음으로 기능들을 알겠고 기본적으로 이게 촬영용 드론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됩니다. 네. 그거는 어플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동 제어라고 있거든요. 호버링으로 띄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촬영 시작을 합니다. 또 카메라 앵글 조정도 가능하고요. 쭉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위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촬영하기 진짜 좋죠? 또 후면 팔로우가 됐으니까 정면 팔로우도 당연히 됩니다.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면에서 팔로우를 합니다. 그만. 알았어. 근데 이거 착용시킬 때는 어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할 때는 뒤에 부딪히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뭔가를 리뷰를 할 때는 이 출신이 뭔지 정체가 뭔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호버에어 본사 사이트에 가보면 스마트라는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는 뭐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스마트 모델은 일본이랑 대만에서 출시했던 모델을 한국에서 정식으로 런칭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담당자분께 이것저것 진짜 많이 물어봐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기존 모델에서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스마트한 모델을 출시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에 뭔가 그런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무게에 관련된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20g 줄여서 배터리 포함 100g밖에 안 되는 작고 가벼운 드론입니다. 그게 스마트 모델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기존 모델은 이게 반으로 접히거든요. 근데 스마트 모델은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빼서 무게를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기존 모델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럼 스펙을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보시죠. 우선 비행시간은 약 10분 정도고요. 촬영 용량은 32기가입니다. 이런 다양한 촬영 모드가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네요. 최대 속도는 이 정도라고 하는데 대충 사람이 뛰는 거는 잘 쫓아간다고 하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까지는 쫓아간다고 합니다. 사용 온도랑 최대 비행 고도는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비디오 화질은 2.7K로는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는 1920, 1080 촬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 출시하는 스마트 모델이 요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본에 출시된 걸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AI 촬영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AI가 또 최신 트렌드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됩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나? 아무튼 QR코드를 이렇게 어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네요. 이 어플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랑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미 한 상태고요. 튜토리얼을 보면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영상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비행 모드를 어느 정도 해야지 다음 단계가 열리는 이런 것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탭에는 유저들이 찍어서 올린 영상들이 있고요. 전원을 꾹 눌러서 키면 앞에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준비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마트 미리보기를 누르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촬영이 되네요. 호버 앨범을 보면은 이제까지 찍었던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소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버 설정을 누르면 기능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줌아웃 같은 걸 보면은 거리를 얼마나 갔다 오게 할지, 드론이 내 주위를 돌 때 반경이 얼마가 되게 할지, 위로 올라갈 때 최대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할지, 15m가 최대 높이입니다. 뭐 이런 자세하게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키면은 중국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언어에 가면은 한국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어플에서 그 기능을 선택을 해서 전환을 누르면 드론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 어플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도 되는데요. 요거는 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제거 설정도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말하는 게 녹음이 됩니다. 영상을 보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근데 이게 소리가 좀 먹먹하고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추천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세로 촬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많이 찍으시니까 이런 기기들의 모두 기본으로 있는 게 이런 세로 모드인데 세로 모드를 켜주면 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드로는 1080, 1920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랑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욕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이런 촬영 장비들에 비교해서 스펙이 살짝 떨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2.7K. 근데 요즘 4K는 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호버 에어 8K 모델도 있더라고요. 프로 맥스. 그거는 4K를 넘어서서 8K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서 근데 뭐 유튜브 영상에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죠. 그리고
저는 스키를 사실 지금 스키장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스키 탄다고 하긴 뭐하지만 스키를 탈 때 이거를 팔로우를 걸어놓고 찍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빠르게 타고 내려올 때 그거를 쫓아올지는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안 쫓아오면 난감하니까. 그래서 본사 사이트를 가보니까 일반 모델은 날씨 좋은 날이나 자전거 좀 살랑살랑 타는 거 이미지들이 주로 있었고 프로 모델로 가야지 스키를 타는 이미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좀 더 익스트림한 그런 아웃도어를 즐길 때는 이 모델보다는 프로 모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 모델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 드론이 사실은 선뜻 부담 없이 구매할 그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또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가끔씩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겨서 이걸 다시 컴퓨터로 옮겨야 되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촬영을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호버링으로 촬영을 하다가 오빗 모드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플 통해서 바로 전환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착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해서 띄워서 돌려야 되는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보이는 부분에 카메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피해 가는데 옆이나 뒤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이자 동시에 장점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호버에어, 이 친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모컨을 써서 저 멀리까지 띄우는 그런 드론은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다른 촬영용 드론은 진짜 안 보이는 데까지 띄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호버에어 이 친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촬영용 드론들과는 또 다른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드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용 드론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게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 때문이잖아요. 이게 또 저는 장점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 백패킹을 나갈 때 기존에 사용하던 촬영용 드론을 챙기려면 그게 진짜 작은 거임에도 배터리랑 조정기랑 이거 다 챙기면은 무게가 1kg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g짜리 드론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끝. 그래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때 혹은 여행을 떠날 때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촬영용 드론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충전기가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다가 케이블을 꼽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를 빼서 그냥 꼽아주면은 이 충전기 자체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이. 아 이거 밖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오 괜찮네 하실 것 같아요. 호버에어에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이 친구를 보고 저는 제 조카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러고서 딱 띄우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촬영을 할 때 아주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갖고 있는 드론 좀 챙기기 귀찮다 부담스럽다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거 100g 밖에 안 되니까 저같이 백패킹 하는 사람들은 배낭에다가 쏙 놓으면은 언제든지 띄울 수 있겠죠. 근데 빨리 조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네요. 그럼 이번 아테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